오셨답니다. 오셨다고 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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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잠깐 올라갈까? 아, 배고파. 순대국 좋지. 김치찜. 김치찜? 나 어제 몇 개 먹었다고 약간 소고프다 이거. 이렇게 설치하는 거야? 이렇게 설치하는 거야? 아니 이렇게 설치하는 거야? 아니 잠깐만 너무 웃겨. 아니 수평은 맞춰야 될 거 아니야? 오늘 삼각대 잘못 가지고 왔어. 삼각대가 오늘 영 아니야. 오늘 내가 아주 잘못했어. 아니 수평은 맞춰. 근데 우리 구독자님들은 수평 안 받는 거에 되게 익숙하셔. 아, 아니면 저도 뭐 부족다니까 알죠. 그러면은 일단 빨리 뭘 먹을지 결정하자. 나 카메라 켜도 돼? 응! 롤 온! 아, 이제 나도 유튜브 다 됐어. 유튜버. 유튜버야. 아니, 내가 네 영화의 첫 배우. 이상한데. 그렇게 수줍게 말한다고? 네, 여러분 이런 텐션부터 처음 보시죠? 찐친장 있으면 돼. 자야 될 것 같은데요? 자요? 제가 언제 주무셔야 될 것 같아. 진짜 바빴어. 너도 못 보고 이게 뭐야? 드디어 무단이. 드디어 무단이. 네 생일, 너 생일 생일이랑 해도 너무. 걔 약간 허당이지? 응. 이거 아니 이거 잠깐만. 그 다리 싫어. 되게 다리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문제가 있어 그 다리. 다리가 점점 180도로 좋지 않은 다리야. 자! 물 줄까? 네. 좋은 물인가 봐. 다도 안에 소주 같네요. 잠깐만. 정신아 언제지 오픈? 정신아 11월 3일. 그때 이미 나갔게. 그 뒤다 이거. 네 여러분. 여기는 자 여기는 정신아에서 맡으신 배역 한번 소개 네.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정신아에서 잠깐만요. 정신아에서 이제 3년차 간호사 역할을 맡은 홍정란 역을 맡았습니다. 아니 너무 연기가 좋다는 평들이 많으시던데. 네. 언제부터 그렇게 연기를 잘하셨나요? 연기를 언제부터 잘했냐면 연기를 모르겠어요. 잘하고 싶은데 언제부터 잘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잘하고 싶습니다. 영원히. 아, 정말 정말 좋은 배우십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말 따뜻하고 가장 좋은 배우 박지은 양입니다. 자, 오늘 이청아 초대석에 오셨는데. 네. 저희 인터뷰인가요? 약간 이청아의 뭔가 무슨 그냥 이참에 네. 코너 하나 만들려고. 배우 친구들을 만나서 인터뷰하는? 그냥 청퀴즈. 뭐 지금 나한테 퀴즈 낼 거야, 그거? 아니요. 이거나 과자 산 거 자랑했거든? 응. 이거 너 하나 줄 거야. 황태 껍질 줄래? 응. 첩살 깃. 하나 먹을까? 다르네? 뭐 먹을까? 중국어. 이거 먹으면서 뭐 먹을지 생각하자. 일단 한 중일양. 참고로 나는 어제 중식 먹었어. 중식 패스. 이게 한식이잖아. 응. 근데 양식을 먹을까? 응? 양식? 근데 블럭을 하나 이상 넘어가지 말자. 응. 그럼 지도로 봐야 되나? 요즘 친구들은 다 인스타로 검색한다고? 나는 네이버로 검색.
약간 신선한 거에 너무 짠 거 말고 응? 그러니까 너무 자극적인 막 짠 거 이런 거 말고 분위기 좀 그럴까? 좀 편한데 좋아 여기 어때? 나 와인 안 먹고 여기 크림이야 샐러드? 관자, 관자 먹어야겠다 이길 수 있어 파프리카 모짜렐라 샐러드 맛있겠다 먹고 싶어? 저는 먹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 먹자 이것도 먹고 싶겠네 단새우 피스타치오 너무 좋아 우리가 네 명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둘, 너가 둘 많이 먹게 생선요리 생선요리는 뭔지 물어는 보자 그래 내가 안 좋아하는 생선일 수도 있어 그럼 일단 파프리카 모짜렐라랑 좋았어 가서 보고 또 그래 추천받으면 좋아 재밌어 되게 예쁘게 나온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요 일단 파프리카 모짜렐라 샐러드 하나랑 네. 그라디언트 네. 그리고 이 시즌 생선이 오늘은 뭐예요? 저희 지금 도미를 준비해드리고 있어요. 맛있는 것도. 다음에 와서 먹을게. 너 크게 안 당기지? 자 여러분 저와 이 박지연 배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자면은요 여기는 굉장히 잘 낚이는 사람 아주 잘 낚입니다 굉장히 잘 낚입니다 귀가 얇고 귀가 얇고 결정을 선택장애가 있으면 잘 하지 않으시는 분 예쁘다 뭐야 냄새 나게 근데 너무 예쁘다 그라데이션처럼 번져가는 소스는 레몬 맛을 들이시고요 드실 때는 관자 자르셔서 야채랑 다 섞으신 다음에 스푼으로 떠서 드시면 조화가 무척 좋습니다. 관자를 덜어서 자른 다음에 밑에를 스푼으로 떠서요? 네. 먹고 밑에를 다 섞어서 먹으면 좋습니다. 아까 바늘 좀 잘라서 그랬는데 관자 잘라서 이제 얘네랑 얹어서 먹으면 좋습니다. 맛집을 고르는 재능이 있지 있지 여기는 과연 무엇에 자신감이 있는 집인가 근데 나는 여기 이 집은 아까 보고서 해산물에 굉장한 자신감이 있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비스킷 소스 쓰지 그리고 어쨌든 관자 모든 요리에 거의 다 넣지 그래가지고 막 생선 요리가 먹고 싶었어 생선 요리 다음에 먹자 먹자 다음에 다시 오자 드리는 거야? 응? 모카 구독자분들한테 이렇게 자랑하는 거야? 이렇게 한다고 드릴 수가 있겠어? 내 하트 먹나? 먹어라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아, 이게 이제 처음에 픽하셨던 피스타치오 됐어요? 네 맞아요 보통은 잣을 사용 많이 하는데 저희 셰프님께서는 피스타치오를 사용해서 또 부드럽고 고소한 맛을 되게 더했고요 찐파시면 단새우를 조금 더 걸어서 드시고 네. 부먹파시면 섞어서 비벼서 드시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찍먹이 찍어먹 버섯 기억해. 네 이거 버섯 날고기예요 소스 스푼으로 듬뿍 드셔서 위에 올려진 적양파 킥감 포인트로 드시면 조화가 무척 좋습니다 적양파랑 꼭 같이 드세요 그래야 네 엄청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적양파 리필 되나요? 적양파 리필. 적양파 리필이냐고. 아, 네, 더 필요하시네요.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 셰프님들 옷이랑 아니, 저기 더 이래야 될 것 같지? 아니, 약간 아니, 지금 오너 같으세요? 나는 근데 원래 이게 이청, 그러니까 모카잖아. 근데 이청, 근데 청은 청색이니까 청, 나는 청. 너 내가 그린 많이 써서 그런 거지. 나는 리그린, 그래서 약간 그거 노리고 그린을 하고 왔어? 어, 너를 응원하고자 좋아. 이 옷을 픽한 건데. 오늘 아주 그냥 여기랑 컨셉이 궁합이에요. 찰떡 같아. 내가 여기 오너 같아. 어, 오너 같아. 저희 사장님. 저희 사장님 생선요리 어떻게 스몰 피스로 네. 안 돼요? 네. 불가능합니다. 냉정하시네. 나는 육기를 지금 두 번째 먹어요. 내 인생에서 두 번째 먹어요. 그래서 육기에 대한 환상이 있어. 먹어보고 싶다는. 다음에 내가 해줄게. 해줘. 근데 그거는 그거야. 이렇게 여기서 만드는 거 아니고 냉동이야. 그런 거 없어. 그래? 그거 되게 쉬운데? 아니 그래가지고 육기 맛집을 가자 그랬는데 육기를 안 먹자 그랬으면 얼마나 섭섭했을 것이야. 어? 조금 섭섭했어. 왜 섭섭한 걸 말을 하네. 그 정도로 섭섭한 건 아니고 그냥 나 아니 제 친구 박지현은 괜찮다고 하시면 괜찮지 않습니다. 너무 어려워. 저 괜찮지 않아요? 근데 한 여섯 번 추궁해도 말을 안 해요. 근데 A를 원했는데 A 원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 괜찮아 라고 하고 B가 나왔을 때 표정이 안 좋아요. 너무 어려워. 연인 사이였으면 맨날 혼났을 거야. 그럼 오빠는? 너의 그걸 다 알아? 사인을? 오빠는 내가 정확히 얘기하지. 근데 나한테 왜 안 해주는 거야? 어? 나는 그 아침에 원래 유플레 과일 같은 거 먹는 사람이고 지금은 아예 그렇게 뭐 오빠는 밥에 굶 먹는 사람인데 그게 어쨌든 여행 가서 맡아야 되니까 결혼하기 전에 그러니까 여행 갔을 때 인도 여행을 5주 갔단 말이야. 근데 나는 유플레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 가게가 있었고 오빠는 아침마다 늘 밥이랑 국물 국 먹는 사람인데 내가 그걸 처음에 계속 참아준 거야. 그래 그러니까 거기 가자 이러면서 그러다가 나는 폭발해가지고 나는 유플레 먹고 싶은데 이러면서 울었어? 아니 그 울었지. 배려해준다고 배려해준다 그걸 결국 못 견디고 그럼 중간에 오늘은 유플레 먹자라고 했는데 오빠가 싫다고 했어?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그러면 일단 밥을 국물을 먹어. 그리고 그럼 요플레를 먹으러 가재. 근데 사실 국물 먹을 때 같이 먹다 보면 배가 차잖아. 그럼 사실 첫 끼를 요플레가 먹고 싶은데 난 요플레 밥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맨날 그냥 다음에 먹자. 또 그냥 다음에 먹자. 뭐 이런 식으로 폭발할 거다. 어떤 상황인지 알았어. 다행이다 결혼해서 살고 있어 같이. 그분과 12년 연애하고 지금 결혼생활 몇 년 차시죠? 나 6년 차. 결혼생활 6년 차. 네, 지나고 계십니다. 18년을. 저기요. 약간 욕 같았는데 다 해주세요. 네, 18년을 지금 함께. 살고 있어. 이렇게 지내고 있어. 멋있어. 제 주변에서 제일 멋있는 커플이에요. 아직도 네 결혼식에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던 크레인을 잊지 못해요. 우리 아버지 다리 다쳐서 깁스하셔가지고 그때 아버지 깁스하고 계셨나? 그래서 오빠랑 나랑 둘이 맞아, 그 신랑집 입장이었거든요. 맞아, 크레인 타고 내려와. 그러니까 사람은 재밌었어. 재밌었지. 그러니까 나는 결혼식에서 축사는 한 세 번 했었는데 왜 네 거 때 안 했지? 내가 부탁을 안 했지. 난 축사 이런 거 생각도 못했어. 그러니까 그거 보통은 신랑신부가 부탁을 해야 그러니까 먼저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건 아니야. 지금 내가 갑자기 지연아 난 축사할게. 그러니까 난 그럼 난 축사할게. 우리 아빠가 그거를 해달라고 했어야 돼. 우리 아빠 그런 거 좋아해가지고. 아버지? 생각도 기회가 없네. 생각도 못했어. 아버지 했으면 아버지 되게 준비 잘 하시고 아마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을 것 같아. 눈물 흘리셨을 것 같아. 우리 아빠 좀 감수성이 엄청 그
그런 그래. 그런 날 그걸 하셨어도 좋았을 것 같아. 그래서 아빠는 아마 생각해보면 그게 있었을 거 아니야. 딸을 결혼식에 하고 싶으셨다 할 때 아빠가 같이 손잡고. 그지, 그것도 아빠의 한 번뿐인 그걸 아마 상상을 하셨을 것 같은데 뭐 본인이 다리를 다치셨지만 그걸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을 것 같아. 당연히 그거에 대해 한번 얘기를 안 나눠봤는데 어떻게 이 자리를 지금 아버님께 영상 편지한 거야? 아빠? 어. 각자 아빠한테 한 번씩 하자. 아빠 딸은 잘 살고 있어요. 촬영 유튜브 촬영이지만 저는 씩씩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뭐 비슷한 얘기 어? 뭐라고? 그 끝이야? 아빠 항상 식사 잘 챙기시고 운동 열심히 하시고 감사합니다. 와 이렇게 떨어지는구나. 감사합니다. 피클라 이렇게 하는 거 처음이야. 예쁘잖아? 예쁘냐? 배구인가? 이렇게 찍어야겠어. 하얀 우유피클이 많이 신기해? 응. 영상에 넣어줄까? 응. 알았어. 지연이가 워낙 컸어서 진짜 크게 넣어줄게. 우유피클? 씨가 이렇게 보일 정도로 많이 좀 약간 백김치처럼 배구이 김치?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아? 여기에다가 아버지 영상 편지 목소리를 넣어줄까? 난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게요. 허락하시나요? 아빠, 저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제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아빠는 아빠 삶을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진짜 우리 아빠는 유튜브를 해야 돼. 아버지? 어. 설명해줘. 아니 너무 매일 우리 가족 단체방에 사진이랑 글이랑 써서 올리시고 별의별걸 다 올리시고 하시거든. 그러니까 아빠 일상을 좀 유튜브로 찍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은 거야. 나도 그런 생각 많이 해. 그러니까 사실 코기 산책시키고 뭐. 그럼 그거 너가 좀 해. 내가? 그걸 편집까지 할 자신 내가 찍는 건 자신 있는데 그걸 내가 편집할 자신 없어. 그 에너지가. 일단 아버지를 아버지 유튜브로 내 거를 아버님 등록시키고 채널을 운진시켜. 오늘 디저트 시킬까? 아니야. 여기까지. 좀 전에 와서 소화제 먹는 대로. 안 그러면 어? 우리 디저트를 먹고 또 밖에 나가서 달리기를 해야 될 수도 있어. 내 밥 오래 먹었다. 근데 아이고 이제 잘 될 것 같은데. 형이 나 빨리 갈 테니까 빨리 신나고 빨리 자. 날 이렇게 버리고 위해서, 간단 말이. 너를 위해서 내가 빨리. 날 이렇게 버리고 간단 말이냐. 내가 빨리. 야, 너무 칼퇴 아니야? 너무 칼퇴야. 야, 나 너무 해고가. 너무 속고야. 근데 이제 다 먹었다 이거지. 아니 너를 위해서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뭐 해줄 거야? 빨리 노래 해주고 가. 아니야. 아니야 할 수 없어. 노래방 갈래? 나중에 가자. 내년에 가자. 내년에 뭐 이렇게 유튜브 아니면 뭐 30만 달성 뭐 이런 걸로 싫어, 해서 그런 공약하자. 공약 한번 해. 그런 건 저는 한 적이 없어. 공약 좀 하게끔 제가 한번 잘 부스려 보겠습니다. 뭐 공약 없어 진짜로? 알았어. 가 이제. 알았어. 갈게. 어. 잘 먹었어? 김구박 챙겼어? 여기 가라 있네. 안녕히 계세요. 화이팅. 자 구독자분들께 말해줘. 아 뭐지? 너 이름이 목화? 내 이름 물어본 거야? 목화이청아? 유튜브 이름? 목화이청아래요. 목화 목이래요? 아니 유산균 사태 보면 차분하게 해줄래? 나 지금 강심을 갑자기 떨려. 갑자기 뭘 시키니까. 잠깐만. 뭘 잠깐만이야. 사실 틀렸어. 아, 뭘? 처음부터. 어. 자, 뭐 틀렸어? 뭐 틀렸어? 여기부터 다시 하라고? 잠깐만. 아, 그래 너 조심히 가고. 저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야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인사하고 가야지.
이청아 구독자 여러분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알림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오케이? 안녕 구독자 고요하네요. 유튜버에서 갑자기 미국 편이 생각난다. 이러고 혼자서 그걸 다 찍는데. 자, 저는 빠른 수면을 위해 재빠르게 상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박정희 남긴 젤리들은 상입니다. 자, 여기는 간식. 간식. 자, 지연이가 먹던 물. 자, 물과 함께 이렇게, 이렇게 두고. 제가 제일 같이 있으면 애처럼 까부는 친구가 저 친구예요. 네, 이번 편은 아마 가장 폭풍 같은 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지금이 어느덧 10시 3분. 운동을 하고 장비를 다 빼버린 다음에 내일 아침까지 시간 17분 12시 체크아웃이니까 일단 선크림만 대충 바르고 밑에 가서 살짝 뛰고 밥을 먹고 체크아웃을 할 거예요. 빼먹을 수 없는 아침 루틴. 과연 어제 그렇게 먹어서 어떻게 됐을까. 근데 이건 인간적으로 카메라 목에 빼야 된다. 랩이면은 도대체 몇 킬로인지. 그럴리가. 이? 내가 지금 48킬로라고? 안 돼. 알았어. 나 일어났어. 나 일어났다고. 제가 말했죠. 고민될 땐 헬스장에 됐다 놓는다. 양말 신으면서 다시 생각해볼까? 갈지 말지? 아이고, 양말 신었으면 말 다 했지 뭐. 가야지. 제가 즐겨주는 믹스들이 나즈 믹스를 들여다봤다. 저 신발 안 갖고 왔어요. 양말만 신고 운동화 안 신고 있죠. 왜 운동화를 안 가지고 갔느냔 말이다. 가자, 다시. 고. 여기 봐서도 되게. 해보면서 러닝 너무 좋네.
자고 싶다. 집에 있으면 잠을 것 같은데. 집에서 하면 옷걸이가 되려나? 사실 지금 제가 가장 하고 싶은 건 사과를 먹는 게 아닐까 싶어요. 아까 저쪽에 있던 그 사과랑 바나나 너무 먹고 싶어. 먹을까? 그냥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 저희 필라테스 룸 쓸 수 있는 게 너무 좋네요. 이제 오늘은 도저히 근육 운동을 못 하겠으니 오늘 운동의 전립부. 안녕. 그래도 어쨌건 30분이라도 운동을 했다. 단추 왜 이렇게 많은 것이야? 몰라, 밥만 잠궈. 꽤나 소란스러웠던 저의 브이로그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행복하게 지내봅시다. 또 저는